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카피탕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탕은 슬루톤 대신에 그러니까 IQ에 가지셨던 지뢰를 가져오게 되었죠. 좀더 슬프네요. 그러니까 카피탕의 포지션이 약간 돌격 포지션이었는데, 가젯을 좀 많이 쓰는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비해서 좀 많이 아쉽네요. 그러니까 물론 카피탕의 생존력이 좀더 강해지긴 하겠죠. 근데 카피탕은 일단 돌격이니까요. 그니까 화살로 두개 막더라도 나머지 하나 지뢰로 다른 곳을 막으면은 그러니까 세 곳을 커버를 한 번에 해버리는 거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수비일 때 몽탄이랑 같이 다닌다면은 정말로 그냥 디펜스를 다 해버리는 정도가 돼버리겠네요. 두 곳에다가 그러니까 창문이나 이런 곳에다가 올만한 곳에 화살을 놔두고 지뢰로 내 뒤에 있는 곳에다가 두고 해가지고 백업할 때 좋겠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러리스트 헌처에서는 가젯은 계속해서 쓸수 있으니까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확실히 총이 좋기도 하고. 소리에 이끌려서 나오는 이쯤 되면 폭탄병도 올 때가 됐죠. 퓨. 한명 더. 와, 아파라. 무조건 76이라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엔. 하나 있네. 일단 이건 수거를 하고 놓고. 여기도 넣고 창문도 깰게요. 아, 창문에서도 올라나. 그럴 수도 있겠네. 여기도 놔두고. 야, 좋긴 해요. 근데 테러리스트 헌처에서 할 때는, 이렇게 할 때는 보급품 계속 얻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물론 이거는 뭐 제가 처음 하는 건 아니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고 했기도 하고. 뭐 내가 있을 만한 위치는 여기니까 일단 여기도 하나 두고. 이렇게 두면 좋긴 한 게, 그니까 확실하게 막을 수 있긴 해요. 근데 정말로 근데 몇 명이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은 많이 깔아두는 거긴 한데.
설치는 당구대 위에다가 할 거고요. 숨는 곳은 어디다가 숨어야 될지 모르겠네. 숨는 곳은 여기다가 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깔아둡시다. 바깥에까지 깔아둡시다. 와, 대박이다. 계극혐인데? 아, 이걸 여기다 까지 말고. 됐다. 살짝 위험했네요. 확실하게 맞겠다. 이 정도면 대박인데? 리얼 끝내주는데? 아, 여기 두 개 깔아야겠다. 이쪽에 하나. 어차피 당구대 위에 나갈 거니까. 근데 같이 터지는 게 좀 문제이긴 한데, 같이 안 터졌으면 좋겠네. 계획합니다. 일단은 이쪽에다가 구멍을 크게 깔아두고. 여기도 깔아주고. 내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나도.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안쪽에다가 너무 많이 깔았나? 내가? 이렇게 깔아두고, 여기다가 설치를 해두고, 반대편 방에 가있죠. 자, 일단 일단 한 명, 두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와우. 아, 저거 맞아 죽었네. 하필이면 여기서 온대. 와, 대박이다. 무튼 그렇습니다. 아이고, 아깝긴 한데 한 번 더 해볼까요? 근데 물론 그니까 캐주얼이나 랭크에선 이런 짓 못하죠. 테러리스트 단체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테러리스트 진압에서만. 아, 되게 좋았는데 내가 숨을 곳을 못 만들어가지고 까비. 수영장 한번 자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고, 네, 카피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카피탕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지뢰 나쁘진 않아요. 근데 카피탕의 원래 플레이 스타일이 바뀌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다랄까.
바로 찾아왔네요. 또다시 또다시 고. 얘는 버틴다. 화염. 이쪽은 못 버티고. 한 번 더 해볼까요? 아, 폭탄 병이 좀 해봤네.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한번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성의 없이 까는 것도 있긴 했고. 드론을 놔두고 내가 실시간으로 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는 드론도 한번 놓아보는 걸로. 아, 좀 더 안전한 곳에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좀 더 아쉬운 부분. 이렇게 하면은 그 하나 터질 때 같이 안 터지겠죠? 이렇게 하지만. 이론상으로 따지면은 지금 한 다섯 명쯤 죽는 건데. 멋져 불어. 나머지 두 개 정도만 더 하고 창문으로 나가볼게요. 차라리 그냥. 아, 일단 창문으로 나가지 말고. 아, 어떻게 나가야 되지? 여기 하나. 이 친구들이 바깥에서도 나오니까 바깥에도 깔아주고. 얘도 깔아주고. 여기 있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네. 제가 보기에는 구멍을 좀 크게 뚫어가지고. 재밌다 근데. 아, 이게 이렇게 재밌지. 이거 지금 되게, 그러니까 안 좋은 거라고 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위에 설치하면 다 보이겠죠? 저쪽 바깥에도 설치를 해주고. 혹시 모르니까. 수류탄 던지고 보면 올 것 같은데.
오지 마라. 오는 거 아니다. 여기는 오는 게 아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하나. 웬만한 것은 다 디펜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모르겠는 부분. 아, 너무 가까이 있나? 이거를 이쪽에다 두고, 이거를 이쪽에다 두고. 이게 안 부서지는 벽이지. 저기 바깥에도 하나 설치를 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설치를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꿀잼. 어, 당구 움직인다. 오미. 렛츠고. 아, 좀 더 뚫어 놓을걸. 나이스. 일단 1스택, 2스택, 3스택. 4스택, 5스택, 6스택. 7, 8, 9, 10. 아, 10이 끝이네. 10이 끝이네. 10이 끝이네. 까비. 아유, 네, 카피탕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그냥 되게 놀기만 했는데. 아, 근데 아직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IQ랑 카피탕, 그러니까 원래 그냥 원래 자기 자리를 찾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카피탕 그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니까 내가 들어온 입구도, 그니까 입구를 주위로 막고 양 사이드를 그 화살로 막고 하면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그니까 제가 아까 전에 한 것처럼, 그니까 한 것처럼 입구 쪽에다가 하나씩 놓고 그 화살을 쏜다면은 상대방은 아예 못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역으로, 그러니까 밸런스 팀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노리라고, 그러니까 역으로 방어를 해보라고 하라고 그런 식으로 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그러니까 카피탕이 그 역으로 또, 그러니까 막으니까 그거를 역으로 방어 팀이 공격을 하는 식으로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명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일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시즌 2, 그러니까 시즌2에서의 그 맹점 중에 하나였던 요소가 그거였으니까요. 되게 좀 멋진 명장면이라든지. 네,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되게 카피탕은 길었네요.